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저승 사위.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참 가난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 다 잃고 홀몸으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이 16살에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한편 그 이웃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이 처녀 집은 큰 부잣집인 데다가 떵떵거리는 벼슬아치 집이었어요. 그래서 처녀는 어려서부터 아주 금지오격 귀한 몸으로 자랐죠. 그런데 이 처녀도 나이 16살에 덜컥 죽고 말았어요. 둘이 그렇게 한낮 한시에 죽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는 저승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같이 가는데 아무리 저승길이라도 처녀 총각이 길동무 말동무해서 가니까 좀 좋겠어요. 가다가 그만 둘이 정이 듬뿍 들었죠. 저승에서라도 부부 되자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총각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염라대왕이 장부를 쓱 들춰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총각은 아직 살 날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왜 데려왔느냐? 그렇게 저승사자들을 나무랐습니다.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주어라. 그래서 총각은 얼싸 좋다고 이승으로 돌아갔느냐고요? 아니랍니다. 처녀하고 정이 많이 든 데다가 저승에서 부부되기로 약속한 사이인데 어찌 혼자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궁리 끝에 염라대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대왕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돌아가기는 싫으니 부디 저 처녀와 함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저 처녀는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안 된다. 너는 아직 살 날이 남아서 돌려보내주지만 저 처녀는 죽을 날이 다 되어서 왔느니라. 그러니 어찌 함부로 보내주겠느냐. 그래도 총각은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저는 가난하여 이승으로 돌아가봤자 장가도 못 갈 형편입니다. 저승에서는 모두가 똑같다지만 이승에서 저 같은 사람은 사랑구실도 못하지요. 마침 저승에서 저 처녀를 만나 부부인연을 맺었는데 아내를 두고 어찌 저 혼자 이승에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저도 여기에 남겠습니다. 아, 그 고집 한번 즐기구나. 전 그렇다면 방도가 없는 건 아니다. 저 처녀의 나이를 늘려줄 수는 없지만 네가 살 날을 저 처녀한테 나눠줄 수는 있느니라. 그렇게라도 하겠느냐? 그거야 감지덕지할 일이었어요. 당장 그러겠다고 하고 자기 살 날 절반을 뚝 떼어 처녀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수명을 처녀 총각이 절반씩 나눠 가진 셈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염라대왕이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풀어주었죠. 이 개를 따라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처녀 총각은 등에다가 서로 이름을 적어 넣어 증표로 삼고 그 길로 강아지를 따라갔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한참을 가니 강아지가 강물 속에 퐁당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녀총각도 강물 속으로 퐁당 뛰어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딱 떠보니 어느새 몸이 이승에 돌아와 있었죠. 총각은 머슴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 몸이 헛간 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천한 머슴이라고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르고 몸뚱이를 그냥 거적에 덮어서 헛간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 그 길로 처녀 집을 찾아갔어요. 가보니 처녀 집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졌죠. 죽었던 딸이 살아났으니 그 얼마나 큰 경사겠어요. 소 잡고 닭 잡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이때 총각이 턱 들어섰어요. 저승 사위 왔습니다. 그러자 집안 식구들이 놀라 자빠졌죠. 총각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나서 그 증거로 등에 써놓은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총각 등에는 처녀 이름이 쓰여 있고 처녀 등에는 총각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처녀 집에서는 가난뱅이 모습을 사위 삼기 싫어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됐네만. 이 아이는 죽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혼처가 있다네. 이미 이승 사위가 있는데 어찌 또 저승 사위를 보겠는가. 그 말을 들은 처녀가 나서서 따졌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나눠준 목숨을 받아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딴 사람한테 시집간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정말 말하라. 아무리 저승 인연이라 해도 부모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처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 그렇다면 저는 저 사람한테 받은 목숨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염라대왕께 지금 당장 제 목숨을 거두어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려거든 당장 내 눈앞에서 쏙 사라져라.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처녀 총각은 오히려 잘 됐다 하고 그 길로 집을 나가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혼례를 치렀어요. 그 뒤 산속에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살았는데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죠. 나무하고 농사 짓고 밥하고 빨래하고 우순도순 서로 돕고 아껴주면서 원앙이 샘을 낼 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셋, 딸 셋 낳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다가 한나탄시에 죽었답니다. 3년 걸린 과거길. 옛날에는 시골 양반이 과거를 보러 서울에 올라갔다 하면 보통 한 달이 걸렸어요.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서 말이라도 타고 가면 며칠 새 가는 수도 있지만 전라도나 경상도 같이 먼 곳에서 꾸역꾸역 걸어가면 한 달이 걸리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은 서울 가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해요. 석 달도 아니고 3년이라니요. 아무리 느림보라고 해도 과거길에 3년 걸렸다면 너무하지 않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터이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양반은 일을 안 하고 글 공부만 해도
땅마직이나 가지고 있으면 배불리 잘 먹고 살고, 백성들은 가진 땅이 없으면 양반 땅을 붙여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땅주인한테 매어 살 수밖에 없었죠. 어쩌다가 땅주인 양반한테 밉보이기라도 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 매어 살아도 보통으로 매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땅마직이나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식 없이 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턱하니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돌이 되기도 전에 웬 스님이 동냥을 왔다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상이요. 이러더란 말이죠.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서 금이야우기야 하는 발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바짝 매달려 물었어요. 어찌하며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 남한테 원성을 한마디도 안 늦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있겠소. 이러는 거예요. 평생 남한테 원망하는 소리들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마라.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지 남한테 원성 한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찌 됐거나 그 뒤로 아이를 조심조심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부터는 그저 앉으나 서나 남의 원성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일렀어요.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지 남한테 썩 잘했습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험한 일 굳은 일 마다 않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도 조심해서 남 듣기 좋을 만만 하고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이 잘했어요. 그렇게 잘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엿한 선비가 되어서 이제 과거버로 서울로 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조심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 과거보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라는데 이거 뭐 과거보로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고 고갯길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자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암만 생각해 보아도 남한테 눈꽃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터럭만큼도 원성 들을 일이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보로 못 간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 됐다. 어서 가거라.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턱하니 행장을 꾸려가지고 설레설레 서울로 올라갔죠.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인가도 없고 주막도 없었어요.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이고 나무고 자욱하게 우거져 있고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그런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저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 하는 거예요. 호랑이 눈에서 시퍼런 불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호랑이로구나. 아들은 간이 콩알만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여태 남한테 원성 들을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안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호랑이가 말하자면 산신령인데 어느 산신령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호랑이가 앞을 턱가로 막고 서서 말하기를 꼼짝 말아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않고 서 있었더니 이런단 말이죠.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서 목숨을 바치거라.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도무지 남한테 원성 들을 일은 단 한 가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대체 무슨 죄로 죽는지 알고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나 주십시오. 그러자 호랑이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꾸짖었습니다. 네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단 말이냐? 네가 5살 때 네 엉덩이를 한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아낙을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제야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부모가 친척 집에 가게 돼서 자기를 이웃집 농사꾼 아낙한테 맡긴 일이 있었어요. 그 이웃집이라는 게 제 집 땅을 붙여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5살 먹은 어린애니까 뭐 철이 있었겠어요. 철이 없으니 아주머니 말을 안 듣고 뽈뽈거리며 설쳤던 모양이죠.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번 꼬집어 줬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제 엉덩이를 꼬집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아낙네가 붙이던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제 땅도 없는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무슨 수로 살 수 있겠어요.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원성 들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제가 안 일러 바쳤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제 탓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여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터럭만한 잘못도 없다고 여기고 살았으니 이게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호랑이더러 잡아먹으라고 목을 쏙 빼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 잘못을 알고 비는 사람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아낙네 집이니라.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고 나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딴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눌러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했죠. 3년 동안 세경 한 푼 안 받고 억적같이 일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썩 나타났습니다. 이제 됐으니 갈 길을 가거라. 그래서 과거 보러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3년 걸려 과거 보러 간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과거의 급제에서 원님이 되어 잘 살았답니다. 원님이 되어서도 백성들과 함께 농사일을 했는데 하도 일을 잘해서 백성들이 상머슴원님이라고 그랬다는군요. 그게 다 3년 동안 머슴살이한 덕분이었죠. 호랑이 덕분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나무 장수의 요술 바가지. 옛날에 나무 장수가 한 사람 살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게지고 다니면서 팔았는데 단골집이 많아서 1년 내내 단골집에다가 나무를 져다 나르는 거였어요. 돈 꽤나 있는 부잣집이나 양반집에서는 나무를 사서 떼거든요. 그런데 나무 사서 떼는 단골집에서는 그 나무 한 짐 들어올 때마다 값을 쳐주지 않았어요. 몇 달치 나무값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곤 했죠. 보통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밀린 나무값을 준단 말이었습니다. 한 해 석 달 금음께나 되어서 이 나무 장수가 단골집을 찾아다니며 나무값을 받았어요. 밀린 나무값을 다 받으니 제법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설을 쇠할 판이었습니다.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설빔 지을 옷감도 장만해서 집에 들어가야 식구들이 설을 세는 거죠. 그래서 나무 판 돈을 가지고 장으로 갔어요. 장에 가다가 보니 웬 사람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에 새끼줄을 걸고 목을 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여보,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오?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갈 길이 나가시오. 상관 말라니, 사람이 목을 베 죽으려고 하는 걸 그래 두 눈 뜨고 본체만 자란 말이오. 그렇게는 못하겠소. 무슨 연유로 그러는지 말이나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하는 말이, 내일 모레가 설인데 양식이 뚝 떨어져서 온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지 뭐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이러는 거니 상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누렇게 뜬 것이 며칠을 굶은 것 같았습니다. 참 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목을 매 죽을 생각을 다 했을까. 나도 살기 어렵지만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은 아니니 이 돈으로 사람이나 살려놓고 보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값으로 받은 돈을 그 사람한테 몽땅 건네주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걸로 양식을 사서 설이나 세시오. 부디 약한 마음 먹지 말고 힘을 내시오. 죽을 각오로 살면 어떻게든 못 살겠소. 그러면서 돈을 주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감지덕지하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죽은 목숨을 살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자기 앞일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뭇값 받은 것을 몽땅 줘버렸으니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죠. 그러니 뭘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설을 셀 수 있겠어요. 하, 이제 내일이 딱하게 됐군. 혀를 차면서 호주머니를 만져보니 엽전 한 잎이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돈을 줄 때 딱 한 잎이 떨어져 호주머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에라, 한 푼밖에 없으니 한 푼어치 장을 봐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고서 장으로 갔습니다. 막상 장에 가긴 했는데 달랑 한 푼으로 무엇을 살 수 있겠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겨우 댕기를 하나 샀습니다. 아이들 주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댕기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죠. 집에 오는 길에 조그마한 개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울을 건너다가 징검다리에 앉아서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설장이라고 봤다는 것이 댕기 하나이니 무슨 염치로 집에 들어가나 하고 걱정을 하며 쉬고 있는데 저 위에서 노랗고 둥근 것이 하나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고 봤더니 바로 바가지였어요. 예쁘게 생기지도 않고 그저 수수하기에만 한 바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가지가 동동 떠내려와서 나무장수 앞까지 오더니 더는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손으로 요렇게 밀어도 살짝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그거 참 이상하다. 분명히 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바가지는 떠내려가지도 않고 아래로 밀어보내도 도로 물을 거슬러 올라왔어요. 이건 틀림없이 나 가지라는 건가 보다 하고 그 바가지를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졌는데 삽장 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댕기 하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 아이는 여섯이나 되는데 댕기는 달랑 하나뿐이니 이를 어떡한다. 그렇게 걱정하다가 해라 모르겠다.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댕기를 바가지에 담아서 삽장 밑에 두고 빈손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아내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반기는데 빈손으로 왔으니 뭘 줄 게 있어야지요. 여보, 나뭇값 받아 설장 봐온다더니 장 본 거 다 어째소? 아, 그게 글쎄 장을 못 봤소. 얼버무리고 입맛만 쩍쩍 따지고 있는데 아내가 밖에 나가 삽장 밑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보, 웬 댕기를 이렇게나 많이 사왔소? 댕기는 하나밖에 안 사왔는데 이상하다 싶어 나가봤더니 바가지에 댕기가 수북히 들어있지 뭐예요. 아주 한 바가지가 꽉 찼습니다. 댕기가 일이 많으니 아이들이 좋아라 하고 우르르 달려들어 예쁜 댕기 골라맨다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거 참 이상한 바가지로군.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한 줌 남은 쌀을 바가지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쌀이 금세
한 바가지 꽉 찼어요. 바로 이게 화수분 바가지였던 거예요. 뭐든지 넣으면 넣는 대로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화수분 바가지였죠. 화수분 바가지를 얻었으니 팔자가 아주 폈습니다. 돈도 많이 얻고 쌀도 많이 얻어서 그 다음부터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부자가 되었죠. 나무장수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 육남매한테 살림을 나누어 주는데 이 자식놈들이 하나같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바가지만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나무장수는 어떻게 할까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본래 얻은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밤에 몰래 개울에 가서 바가지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식놈들이 그걸 알고 뒤쫓아갔죠. 그리고 서로 바가지를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바가지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은혜 갚은 개구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농사꾼은 날마다 논에 가서 물 대고 김 메고 거름 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길가 개울에 올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 그 해는 비가 안 와서 봄부터 날이 몹시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개울물이 바짝 말랐는데 물이 없어지니 올챙이가 갑갑해서 팔딱팔딱 뛰고 있었죠. 그렇게 그냥 두면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저것도 이 세상에 살려고 나왔는데 저러다 죽으면 얼마나 원통할꼬.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올챙이를 고이고이 손바닥에 얹어가지고 물이 있는 논에다가 넣어주었어요. 논에는 늘 물을 대니까 올챙이가 죽을 일이 없었죠. 그래놓고 그 다음 날부터 논에 가기만 하면 올챙이가 잘 사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올챙이는 참 잘 자랐어요.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고 얼마 뒤에는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되어서 농사꾼이 나타나기만 하면 반갑다는 듯이 개굴개굴 울었어요. 그렇게 개구리를 동무 삼아 농사일을 하며 사는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웬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며칠 전에 구해준 그 개구리였습니다. 얘들아, 그 개구리를 무엇에 쓰려고 잡았느냐? 집에 가지고 가서 구워 먹으려고요. 에이, 그러지 말고 그 개구리 다 다오. 이 떡을 줄 테니 개구리와 바꾸자. 마침 점심밥 대신 먹으려고 챙긴 보리개떡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걸 모두 아이들에게 주고 개구리와 바꿨죠. 그러고는 개구리를 다시 논에다 놓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논에 나가보니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우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고 들여다보니 개구리가 하얀 구슬을 입에 물고 툭 내뱉더란 말이죠.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놔주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 하얀 구슬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호주머니가 불룩한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 호주머니 안에 쌀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하얀 구슬은
쌀 속에 그대로 들어있고 말이에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이 구슬이 쌀을 내는 구슬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얀 구슬을 빈 솥에 넣어봤더니 글쎄 비어있던 솥에 금세 쌀이 가득 찼습니다. 독에 넣으면 독에 쌀이 가득 차고 자루에 넣으면 자루에 쌀이 가득 차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부자가 되었죠. 독마다 자루마다 쌀을 가득 채워놓고 부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 원님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욕심쟁이였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사람을 시켜 농사꾼을 불러들였습니다. 네, 이놈, 그 구슬은 어디서 났느냐? 바른 대로 아래여라. 예, 논에 사는 개구리한테서 얻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네 것이더냐? 제가 그 개구리 목숨을 살려준 적은 있지만 물가에 절로 사는 개구리를 어찌 제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본래 네 것이 아니란 말이렸다. 임자 없는 물건은 관청에 바치는 것이 나라의 법이니라. 그러니 그 구슬을 어서 바치어라. 원님이 이렇게 억지를 쓰는데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구슬을 갖다 바쳤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논에 나가 보니 또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는 노란 구슬을 입에 물고 툭 뱉어내는 거예요. 농사꾼은 그걸 주워서 또 호주머니에 넣어두었죠. 집에 돌아와서 보니 호주머니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번에는 엽전을 내는 요술구슬을 얻은 거였습니다. 구슬을 괴짝에 넣어두면 괴짝에 엽전이 가득 차고 뒤주에 넣어두면 뒤주에 엽전이 가득 차고 이러니 뭐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아무데나 구슬만 넣어두면 엽전이 가득 차니 혼자서 쓰고도 남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욕심쟁이 원님이 그 소문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또 농사꾼을 불러들였어요. 네, 이놈, 임자 없는 구슬을 얻었으면 냉큼 관청에 갖다 바칠 일이지. 여태 뭐라고 있었느냐? 이래서 할 일 없이 노란 구슬도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논에 갔어요. 가보니 이번에는 개구리가 빨간 구슬을 입에 물고 툭 뱉어냈습니다. 농사꾼은 그걸 주워서 이번에는 집으로 안 가고 곧바로 원님한테로 갔어요. 그놈의 구슬을 가지고 있어봐야 또 원님한테 빼앗길 것이 뻔하였으니 아예 일찌감치 갖다 바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였죠. 사또, 이번에는 빨간 구슬을 얻었습니다. 사또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욕심쟁이 원님은 좋아서 그만 입이 해벌어지었어요. 하얀 구슬, 노란 구슬을 빼앗아서 쌀이야 엽전이야 산더미만큼 쌓아두고 사는 것도 좋은데 또 요술 구슬을 얻게 됐으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어요. 착한 백성이로다. 어디 두고 가거라. 농사꾼이 돌아간 뒤
원님은 빨간 구슬을 손에 쥐고 궁리를 했습니다. 하얀 구슬은 쌀을 내는 구슬이요. 노란 구슬은 엽전을 내는 구슬이랬다. 그렇다면 이 빨간 구슬에서는 뭐가 나올까? 틀림없이 듣도 보도 못한 보물이 주렁주렁 쏟아져 나오겠지.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넣어봐야지. 찔끔찔끔 나와서는 감질맛만 날 테니 아예 산더미만큼 쏟아지게 큰 우물에다 집어넣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구슬을 우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우물은 깊이가 열두 길이나 되는 데다가 입구는 석자반이다 되어서 거기에 보물이 가득 차면 평생 꺼내 쓰고도 남을 만큼 쌓이는 거였죠. 자, 이제 보물이 가득 찼나 어디 볼까?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우물 속에서 왁자지껄 시끌시끌 귀가 멍멍해질 만큼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개굴 개굴 개구리 우는 소리였습니다. 우물에서 개구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몇천 몇만 마리가 되는지 모르는 개구리가 마구마구 기어나와 온 집안을 기어다녔습니다. 방이고 마르고 부엌이고 온 사방이 개구리 떼였어요. 그동안 하얀 구슬, 노란 구슬에서 나온 쌀이고 엽전이고 죄다 없어지고 보이는 건 온통 개구리뿐이었습니다. 원님은 혼이 빠져서 주랭랑을 놓고 농사꾼은 그 뒤로도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았답니다. 이상한 수수께끼. 옛날 저 추풍령 고갯마루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쉬어가던 주막이었어요. 과거 보러 가다가 날이 저물면 하룻밤 자고 가려고 들고 먼 길 걸은 사람은 다리를 쉬려고 들고 이래저래 주막은 늘 선비들로 북적거렸죠. 그런데 한 번은 선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닥쳤던 모양이었습니다. 방은 비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눕지도 못하고 둘러앉아서 정강이를 맞비비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별 수 없이 앉은 채로 밤을 새워야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빙 둘러앉으니 가운데가 널따랗게 빌 것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한 사람쯤은 다리를 뻗치고 누울만 했죠. 모두들 거기에 눕고 싶었지만 체면을 차리느라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저기 누워서 편히 자도록 합시다. 그건 그렇소만 누울 사람을 어찌 정한단 말이오. 수수께끼를 냅시다.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수수께끼를 대어 아무도 못 맞히는 문제를 낸 사람이 눕도록 하면 좋지 않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오.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수수께끼를 했어요. 그런데 모두들 책을 많이 읽은 선비라 웬만한 수수께끼는 모두 척척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면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모르면 이 사람이 알고 이렇게 척척 알아맞히니 당최 누울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쭉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남은 선비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라고 냈는고 하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 번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러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 번 부른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선비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는데 이 임금님한테 딸이 하나 있었지요. 아들도 없고 달랑 딸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할까. 쥐면 터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때 나라 안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무슨 일인고 하니 멀쩡하던 사람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를 잃고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또 어느 집에서는 아들, 딸을 잃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도 없어서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임금님 딸까지 없어졌지요. 그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어버렸으니 임금은 군사를 풀어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공주를 찾아두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곳곳에 방을 내걸었어요. 힘께나 쓴다는 장수들과 날고기는 점쟁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공주를 찾으러 나섰죠. 그런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터럭만한 자취라도 있어야 찾을 게 아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 임금도 임금이지만 온 나라 사람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언제 누가 연기같이 사라질지 모르는 판국이니 근심이 될 수밖에요. 이러고 있을 때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자꾸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됐어요. 사람 발길도 안 닿는 곳이었지요. 그런 데서 헤매다 보니 저 아래서 웅성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봤더니 사람들이 한 무더기 올라오는데 죄다 오라를 지고 굴비두른 모양으로 줄줄이 묶여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선 몸이 깍지똥 같고 발뚝이 홍두깨만 하고 눈에 빨간 불이 철철 흐르는 놈이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그게 괴물이었지요. 옳지, 저것이 여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간 괴물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한 나무꾼이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뒤를 밟다 보니 어느 골짜기에 쏙 들어서더니 큰 바위 앞에서 떡 멈춰서더란 말이죠. 떡 멈춰서서 바위를 두 손으로 잡고 끙 하면서 한번 용을 쓰니 그 큰 바위가 스르르 열리더랍니다. 거기에 커다란 동굴 입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나무꾼도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죠. 그러자 괴물이 바위를 도로 닫아버렸습니다. 바위를 딱 닫아버리니 뭐 이건 움쪽도 달싹도 못하는 거였죠.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빛이 환한 딴 세상이 나타나더랍니다. 고래 등 같은 기와집도 있고 버섯 같은 초가집도 있는 그런 큰 세상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무꾼은 사람들 틈에 섞여 얼른 장독간에 숨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웬 처녀가 바가지를 들고 장을 들어왔지요. 장독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장을 뜨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러거든요. 보고지고 보고지고 울어머니 보고지고 가고지고 가고지고 우리 집에 가고지고. 가만히 보니 괴물한테 잡혀온 처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로 장독을 똑똑 두드리며 저도 노래를 한마디 불렀어요. 닦아지고 닦아지고 장 뜨는 저 처녀야, 너희 집에 가려거든 말 한마디 건네주소. 그러자 처녀가 노래소리를 듣더니 낌새를 알아차리고 가만히 장독을 돌아 나무꾼이 숨어있는 데로 왔어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어 저 괴물을 따라 여기까지 왔소이다.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궐에 살았는데 괴물에게 잡혀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처녀가 바로 공주였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둘이서 괴물을 없앨 방도를 의논을 했지요. 제 아무리 힘센 괴물이라 하나 저도 틀림없이 무서워하는 게 있을 것이요. 그러니 틈을 봐서 괴물이 뭘 무서워하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이렇게 나무꾼이 처녀에게 말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빈 토간에 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나무꾼은 빈 도관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공주는 그날 밤 괴물한테 가서 술을 권하는 채 하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당신처럼 힘센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으시겠지요? 아니야, 나도 무서운 게 딱 하나 있지. 그 무섭다는 게 뭡니까? 그러자 괴물이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술을 권하면서 물으니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사슴 가죽 냄새가 제일 무섭지. 이런단 말이에요. 공주가 그 말을 잘 들어뒀다가 괴물이 잠든 틈을 타서 장독간으로 갔습니다. 가서 빈 도간에 숨어있는 나무꾼에게 그대로 일러주었어요. 옳거니 이제 됐소. 그 괴물이 자는 방만 알려주시오. 마침 나무꾼이 허리춤에 부시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가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 주머니를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괴물이 자는 방에 숨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대바람에 그놈의 콧구멍에다 사슴 가죽 뭉친 것을 박아 넣었어요. 그랬더니 괴물이 벌떡 일어나 길길이 뛰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죽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괴물을 없애고 나니 붙잡혀왔던 사람들이 죄다 우르르 몰려와 고맙다고 치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잡혀온 사람 수천 명이 다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임금님 딸도 나갔지요. 그런데 임금님 딸이 나가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나무꾼을 찾았지만
나무 꾸는 곳에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무 꾸는 동굴을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찌된 일인고 하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뒤쳐져 있던 나무꾼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바위로 동굴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할 일 없이 혼자 굴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바위를 열자니 힘이 닿기를 않아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겨우 열고 닫은 바위인데 그걸 혼자 힘으로 어떻게 열겠소?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였지요. 혼자서 단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군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괴물이 살던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피는데 솥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그러나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글쎄 솥안에 커다란 자라가 한 마리 들어있더랍니다. 괴물이 잡아서 삶아 먹으려고 솥안에 넣어두었던 거였지요. 자라가 눈을 꿈쩍꿈쩍하면서 쳐다보는데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꺼내주었어요. 꺼내주니 자라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숨이 막혀 죽었을 터인데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말은 고맙지만 당장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그게 큰일이구나.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저한테 방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뭐라고 입을 벙긋벙긋하니 어디서 개미가 수없이 기어오는데 전지가 새까맣게 기어오는 거랍니다. 그러더니 굴을 박은 바위 밑을 고물고물 파젖히니 그 커다란 바위가 흔들흔들하더니 한참 뒤에는 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자라와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자라가 하는 말이 저는 본디 용왕의 아들인데 묻구경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는 애를 갚고자 하니 부디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지요. 용궁에 가니 용왕이 용상에 턱 앉아 있다가 아들 목숨을 살려주는 인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대접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풍악을 올리면서 대접을 참 잘해주었어요.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려고 하니 용왕 아들이 와서 가만히 이르기를 돌아갈 때 아버지가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하거든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용왕 앞에 가서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다고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용왕이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용왕이 한참을 생각하다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항아리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라등을 타고 무트로 나왔어요. 나올 때 용왕 아들이 가르쳐 주기를.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진진아를 세 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 말을 잘 새겨듣고 나무꾼은 용왕의 아들과 이별을 했어요.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갈 판인데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딱 가게 되었습니다.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으니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진이를 부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세 번을 불렀어요. 진진아, 진진아, 진진아.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항아리에서 파란 옷을 입은 아이가 썩 나오더니 공손하게 절을 하며 어인 일로 자기를 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쉴 곳이 없어 불러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대바람에 고래등 같은 집을 한 채 턱 지어놓고 도로 항아리 안으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잤죠.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고 그랬는지 그걸 누가 숨어서 다 봤더랍니다. 바로 산도둑이었어요. 산도둑이 가만히 보니 진진이라는 항아리가 참 희한한 물건이거든요. 세 번 부르기만 하면 나와서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보물도 그런 보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가만히 들어가 나무꾼을 죽이고 항아리를 빼앗아 달아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나무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임금님 딸이 대궐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느질을 하다 보니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면서 방에 들어와 하얀 봉지를 떨어뜨려 놓고 나가더랍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약초 한 움큼과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용왕 아들이 쓴 편지였어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 날이 밝는 대로 이 약초를 가지고 아무산 아무 골로 가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임금님 딸이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약초를 가지고 편지에 적힌 곳을 찾아갔지요. 가보니 산속에 덩그런 기와집이 있고 그 안에 웬 사람이 죽어 있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 동굴에서 만났던 나무꾼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약초를 다려 먹였더니 죽었던 사람의 몸에 핏기가 사르르 돌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진진아, 진진아, 진진아 하고 진진이를 세 번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로 선비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듣고 보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 번 부르는 게 맞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선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낸 선비가 내기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그래도 빈자리를 차지하고 눕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야기를 다 끝내고 보니 날이 샜는데 뭐하러 눕겠어요? 모두들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길 떠나 서울 가서 과거의 급제에서 잘 살았더랍니다.
씨름값.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돈 구경 못 해본 지 오래였어요. 하루는 이웃마을에 일해주러 갔다가 밤이 이슥해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탁 도니 도깨비란 놈이 턱 나타났죠. 할아버지, 씨름 한판 하자. 도깨비란 놈이 본래 씨름을 좋아하거든요. 싫어, 나 힘 없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길이니 힘이 있을 게 뭐겠어요. 그래도 딱 한 판만 하자. 싫다는데도 부득부득 졸라댔습니다. 도깨비가 한번 조르기로 들면 당할 장사가 없거든요.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씨름을 써요. 둘이 고이춤을 맞잡고 씨름을 하는데 뭐 해볼 것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늙어서 기운이 없는 데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아주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기운이 팔팔하니 상대가 되겠어요. 할아버지는 치고 말았어요. 한 번 더 하자. 도깨비가 또 졸랐습니다. 그래서 한 판 더 했는데 이번에도 할아버지가 치고 말았어요. 삼세 판이다. 한 판 더 하자. 그렇게 도깨비가 졸라서 또 했습니다. 이제 막판이었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도깨비 왼다리를 툭 쳤어요. 그냥 힘도 안 쓰고 툭 건드렸는데 도깨비가 나무 뜬 걸처럼 스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본래 도깨비가 오른쪽으로만 힘을 쓰지 왼쪽으로는 힘을 못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좋네. 예수, 씨름 갑시오. 씨름 세 판을 하고 나서 도깨비가 돈을 성냥 주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돈 성냥이 어디겠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 쌀 사고 고기 사고 해서 잘 먹었죠. 그런데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길을 지나다가 구수한 밥냄새, 고기 냄새를 맡았어요. 아니, 가난뱅이 주제에 웬 쌀밥이고 고긴가? 그러자 가난한 할아버지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죠. 도깨비 만나서 씨름 세 판하고 돈 성냥 얻은 얘길 말이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날 밤 당장 도깨비 나오는 모퉁이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이슥해지니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씨름 한 판 하자. 그래서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도깨비 왼다리를 쳤습니다. 지기 싫어서 말이에요. 왼다리만 툭 건드리면 넘어가니 이기기가 쉬웠습니다. 그렇게 내리 세 판을 다 이겼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깨비가 돈을 주었죠. 예수, 씨름 갑시오. 씨름 세 판 다 이기고 돈 성냥 벌고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딨나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주 신이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도깨비 나오는 모퉁이로 갔어요. 밤이 이슥해지니 도깨비가 또 나왔죠. 할아버지, 씨름 한 판 하자. 그래서 또 내리 세 판을 다 이기고 돈 성냥을 또 벌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을 해 내리 세 판을 다 이기고 돈 성냥을 벌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었죠. 날마다 그러고 사는데 한 달쯤 지난 뒤에 관가에서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육모 방망이를 들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이제야 찾았군. 이 도둑을 어서 끌고 가자.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오라로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고 하니 한 달 전부터 관가 창고에 넣어둔 나랏돈이 조금씩 줄어들기에 관가 사람들이 돈에 표시를 해놓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밤마다 돈이 성냥씩 없어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날마다 돈 성냥씩 번다는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 뒤져보니 아닌 게 아니라 표시를 해놓은 나랏돈이 죄다 있는 거예요. 도깨비가 싫은 값으로 돈 성냥을 줄 때 자기 돈을 안 주고 나랏돈을 훔쳐서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만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 도깨비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겠나요? 돈에 표시가 딱 되어 있으니 꼼짝없었죠. 그러게 씨름을 해도 한두 판만 하고 말았으면 좀 좋았을까요? 무지개는 왜 뜨나? 옛날 옛날 오랜 옛날 그때는 땅이 있어도 땅에 사람이 안 살았답니다. 사람이 안 살고 하늘에만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하늘나라에 사는 처녀 총각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마음대로 혼인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저희끼리 혼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임금님 옥황상제가 두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땅에 내려가 살아라. 듣고 보니 참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나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땅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돌만 있고 흙만 있고 그냥 그뿐이었죠. 그러니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이고 상제님, 땅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들은 땅에 내려가자마자 죽고 말 겁니다. 그것은 걱정 말거라. 너희들이 먹고 살 건 내다 마련해 놨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내려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옥황상제님이 먹을 걸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나는고 하니 땅에 물이 흐르고 온갖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물은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흐르고 온갖 씨앗은 그새 싹이 터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었죠. 풀과 나무에서는 먹을 것이 주렁주렁 열리고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각가지 풀과 나무에 먹을 것이 푸지게 달려 있으니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쌀도 나무에 열려 있었습니다. 요새처럼 껍질에 쌓인 벼가 아니고 속살이 하얀 쌀이 그냥 나뭇가지에 흐드러지게 달려 있었어요.
게다가 딱딱한 게 아니고 먹기 좋을 만큼 말랑말랑했죠. 그러니 부를 때에 익힐 것도 없이 그냥 주르르 훑어서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떡도 나무에서 열렸어요. 그것도 가지수대로 다 열려서 송편, 인절미, 수수떡 안 열리는 게 없었죠. 그러니 떡이 먹고 싶으면 그냥 떡나무에 가서 뚝뚝 따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과자도 나무에서 열렸습니다. 달콤한 것, 고소한 것,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있었어요. 과자가 먹고 싶으면 그냥 과자나무에 가서 뚝뚝 따먹으면 되었죠. 소금도 풀에서 났습니다. 소금풀이라는 게 있어서 하얀 소금이 열매처럼 맺혀 있었어요. 쌀나무에서 쌀을 주르르 훑어서 먹고 싱거우면 소금풀에서 소금을 주르르 훑어서 먹고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니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또 해가 바뀌니 자식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식구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으니 말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한 500살 먹도록 살았는데 그렇게 몇백 년 사는 동안에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해서 나중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마을도 여러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에 먹을 것이 널려 있으니 먹고 나면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 빈둥빈둥거리는 게 일인데 그러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편을 갈라서 내가 옳네, 네가 그르네 하고 티격태격 싸운단 말이죠. 이렇게 싸움이 번져서 나중에는 먹고 나면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먹고 싸우고 먹고 싸우고 옥한 상제가 이 모습을 모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참 괘씸하거든요. 편하게 잘 살라고 먹을 걸 다 마련해 줬더니 먹고 나서 한다는 일이 허구한 날 싸움질이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먹을 것이 사방 널려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저러는 게지. 이참에 아주 싸움 같은 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놔야겠다. 옥황 상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서 사는 이치를 몽땅 고쳐놓았습니다. 어떻게 고쳤는고 하니 먹을 걸 아주 힘들게 얻게 해놨습니다. 쌀은 껍질 속에서 열리게 하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게다가 나무가 아니라 벼 포기에 열리게 했죠. 이래 놓으니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전처럼 그냥 주르르 훑어먹는 게 아니라 벼를 베어 나다를 떨어 말린 다음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에 익혀야 했습니다.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떡나무, 과자나무도 죄다 없애버렸죠. 그러니 이제는 떡을 그냥 뚝 따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떡을 먹으려면 쌀을 빻 가루를 낸 다음
물을 부어 반죽을 해서 불에 익혀야 했어요. 또 과자를 먹으려면 가죽을 반죽해서 불에 구워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소금은 죄다 거두어서 아예 바닷물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소금풀에서 소금을 훑어먹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바닷물을 퍼올려 오래오래 햇볕에 말려야 겨우 소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싸움을 덜하는 거예요. 싸우려 해도 싸울 틈이 없었습니다. 먹을 걸 얻으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하니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사시사철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하는 게 힘이 되니 슬슬 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도 나쁜 것이 남이 죽도록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일 안 하고 빈둥거리다가 빼앗아가는 놈이 생겼어요. 힘센 놈이 아무데나 곡식 나는 땅을 자기 것이라고 정해놓고 남이 그 땅에 곡식을 기어 베어다 떨어 말려 놓으면 이 땅은 자기 것이라고 곡식을 빼앗아가 버렸죠. 그보다 더 힘센 놈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서 곡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일하는 사람과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만 해도 먹을 것은 아주 조금밖에 못 가지고 반면 힘센 사람은 놀기만 하고서도 먹을 것을 아주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옥황상제가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참 어쩔 수가 없구나. 일도 안 하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다니 저들을 혼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 비를 안 내려주었습니다. 아주 바짝 말라 흉년이 들게 하였어요. 비를 안 내려주면 곡식이 못 자랄 거고 곡식이 못 자라면 남의 것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빼앗을 것이 없으니 배를 고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비를 안 내려주니 일하는 사람이 더 배를 골거든요.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곡식 두어 줌 얻으면 몽땅 힘센 사람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옥황상제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비를 아주 시원하게 내려 풍년이 들게 해주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나 실컷 먹게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푸지게 곧으면 뭐 하겠어요. 힘센 사람들이 반 넘어 빼앗아가 버리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도 이랬다 저랬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500년이 지나서 맨 처음 땅에 내려왔던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니 땅에 묻을 것 아니겠어요. 옥황상제가 두 사람을 땅에 묻어놓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이제 죄를 다 씻었으니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려오너라.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 둘을 다시 살려 하늘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다리를 놨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그렇게 해서 생겼다는군요. 그 뒤에도 어쩌다 바른 일하고 착한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옥황상제가 보고서 이렇게 분부를 한다곤 합니다. 저 사람은 죄를 다 씻었으니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무지개가 탁 걸린답니다. 그 착한 사람 데려가려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무지개는 꼭 비가 온 뒤에 뜨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바로 자욱하게 가리는 거랍니다. 그렇게 자욱하게 가린 다음에 착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 옛날에는 무지개가 자주 떴는데 요새는 잘 안 뜬다고 하는데요. 옛날보다 착한 사람이 줄은 걸까요? 호랑이가 준 보자기. 옛날에 어떤 총각이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살림이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산밭이나 읽어먹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집이라고 있는 게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칸인데 어찌나 허술한지 뒷간도 없었어요. 뒷간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오줌이 마려우면 그냥 한 대 나와서 눕곤 했죠. 텃밭이고 거름더미고 마당이고 그게 다 뒷간인 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이니 뭐 거리낄 것도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밤이 되면 마당까지 나오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매운 바람이 쌩쌩 부는 날, 밤에 자다가 말고 일어나 신을 신고 나오는 게 좀 귀찮은 일일까요? 그래서 추운 겨울밤에는 이 총각이 그냥 뒷문을 열고 뒷산 쪽에다 대고 오줌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뒷산 산신령님이 그만 노하고 말았죠. 신령님 계신 산에다 대고 버릇없는 짓을 해놨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저 게으르고 버릇없는 놈을 혼내줘야겠다고 작정을 한 산신령은 뒷산에 사는 호랑이한테 명을 내렸어요. 네가 가서 저놈을 혼내주거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 그래서 호랑이가 밤중에 총각 사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뒷산 덤불 속에 숨어서 또 버릇없는 짓을 하면 단단히 혼내줘야지 하고 벼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총각이 뒷문을 스르르 열고 나오거든요. 그러고는 전에처럼 오줌을 놓았죠. 그걸 보고 호랑이가 덤불 속에서 막 뛰쳐나오는데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고 하니 어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줘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호랑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서는 차마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저 걱정해주는 사람을 어찌 해코지하겠어요. 막 덤벼들려다가 마음에 딱 고쳐먹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먼 데서도 누가 뭘 하는지 뻔히 다 아는 산신령은 호랑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온 것도 훤히 알았어요. 버릇없는 놈을 혼내주랬더니 왜 그냥 왔느냐?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그렇더냐? 그러면 그냥 두길 잘했느니라. 그런데 며칠 지나서 호랑이가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니 또 총각이 오줌을 누러 나와서는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줘도 이렇게 추운데 집도 없이 산에 사는 호랑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이렇게 또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지날 때마다 그러니 이 호랑이가 그만 감동을 했습니다. 날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도 다 있구나.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나몰라라 하면 호랑이 도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신령님께 말했습니다. 신령님, 그 총각이 오줌을 아무데나 놓아서 그렇지 마음은 비단결 같습니다. 살림이 무척이나 어려운 듯하니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그러자 신령님이 요술보자기를 하나 줬어요. 총각한테 갖다 주라고 말이죠. 그런데 호랑이가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나면 놀랄 테니 총각이 나무하러 다니는 길목에 그 요술보자기를 슬며시 갖다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총각이 나무하러 가다 보니 길에 하얀 보자기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 어디에 쓸까 하다가 날씨가 워낙 추우니 머리에 둘렀었어요. 머리에 보자기를 둘렀으면 얼추 바람은 막아주니 쓸만했죠. 그러고 나서 나무를 하러 산을 올라가는데 이것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보자기를 둘렀으니 옆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수다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은 없고 참새가 몇 마리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들리는 말소리가 바로 그 참새들 소리였어요. 호랑이가 갖다 놓은 보자기는 바로 새의 말을 알아듣는 보자기였습니다. 그것만 둘렀으면 새가 쥐적이는 말이 다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 얘들아, 사람들이란 참 미련하지. 저 건너마을 김천진의 집 외동딸이 다 죽어가는데도 손을 못 쓰고 죽기만을 기다리더래. 그러게나 말이야. 그 집 대들보 밑에 있는 전여묵은 지네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속수무책이라니 원. 그 지네를 세젓가락으로 잡아다 끓는 기름에 튀겨 죽으면 병도 나을 텐데 말이야. 총각이 그 말을 듣고 당장 건너마을 김첨지댁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동딸은 알아누워 사경을 헤매고 다른 식구는 근심에 쌓여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총각이 그 집에 썩 들어가서 말했죠. 내가 이댁 따님을 살릴 방도를 가지고 왔으니 아무 말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니 그 집 식구들이 뭐 어쩌겠어요. 여태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여도 낫지를 않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그런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딸 목숨만 살려주게나. 목을 빼고 총각 분부만 기다리는 판이었습니다. 새젓가락 한 짝과 사다리를 갖다 주시고 이 집에서 제일 큰 가마솥을 마당에 걸고 기름을 가득 부어 끓이시오. 시키는 대로 다 갖다 주니 총각이 쇠젓가락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용마루를 턱 걷어내니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홍두깨만한 진애 한 마리가 꿈틀꿈틀하고 있었어요. 그놈을 쇠젓가락으로 집어다 끓는 기름에 던져 넣었죠. 그렇게 해서 진애가 죽으니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던 딸이 부수수 털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렇게 외동딸 목숨을 살려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경사 났다고 당장 잔치판이 벌어지고 총각은 귀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총각을 사이 삼으려고 한 건 정한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각은 참한 색시 얻어 장가들고 처가에서 논마직이나 뚝 떼어주니 가난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뒷간도 짓고 요강도 장만해서 이제는 겨울밤에 뒷산에다 대고 오줌 누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가끔 새소리 듣고 남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새 신랑의 재주. 옛날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딱 그 외동딸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이야 우기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나이가 들어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정승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금지옥역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 재주 많고 덕 많은 신랑감을 내 손으로 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날부터 사익감을 구하러 들매끈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익감을 찾으려고 말이에요.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 글방이 있는데 그 글방에 참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훈장이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책 이름만 대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외우는데 한 군데도 막히는 데가 없었죠. 글도 얼마나 잘 짓는지 운만 딱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열두 글을 지어내는데 한마디도 더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데를 가면 저만한 사익감이 있으랴 하고 그 총각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어요.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대개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위 삼으려고 하니 어떠시오? 그러자 정승 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를 써주고 날까지 받았습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혼례 치르러 오라고 단단히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를 딱 들르게 되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고 방을 잡아 쉬고 있으니 웬 총각이 그 방에 무그러 들어왔어요. 주막에서 방은 적고 손님은 많고 하면 한 방에 여러 손님을 들이기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광주리가 턱 들어오는 거예요. 광주리에 밥그릇을 담아가지고 드린단 말이죠. 그걸 보고 총각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더니 잠깐 나가서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붙이고 다듬어 칠까지 해서 들어오더란 말이죠. 거기에다 그릇을 떡 올려놓고 어르신 어서 드십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런 재주 가진 총각도 흔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승은 그 재주에 탐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그 총각한테 청혼을 했어요.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자 총각이 마다할 리가 있겠나요? 그 자리에서 대충 예를 갖추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장가 들러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신랑 둘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놓고 정승이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길가 논에서 웬 총각이 모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를 어찌나 잘 심는지 한 마지기 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었습니다. 그래놓고 걸음 주고 김매는 것이 딱 담배 한 대 참이었어요. 담배 한 대 비울 동안 그 많은 일을 다 하더란 말이죠. 농사가 천하의 근본인데 농사를 저리 잘 지으니 저보다 나은 사익감이 있으랴 싶어 정승이 그 총각한테도 또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될 생각은 없는가? 그렇게 말하니 그게 뭐 감지덕지할 일이었죠. 당장 그러겠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색시 맞으러 오라고 또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러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날 한시에 신랑 셋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승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 참 일을 저질러도 예사로 저질러 놓은 게 아니었거든요. 딸 하나에 사위 셋을 보게 됐으니 이게 어디 예산일인가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신랑 셋을 맞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다고 끙끙 앓고 있으니 딸이 와서 물었어요.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는데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집갈 딸이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하고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초래청을 턱 차려놓고 색시가 단장을 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신랑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색시가 썩 나서서 신랑 셋한테 술을 한 잔씩 돌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이 중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오십시오. 3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배우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셋 다 그러마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새 신랑은 흩어져서 제주를 배우러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글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주역을 많이 읽어서 점을 치는 재주를 배웠어요. 글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게 되었죠. 주역을 훤히 깨면 점괘가 척척 맞아떨어지거든요. 눈앞의 일이나 10년 뒤 일이나 한번 점을 쳤다 하면 척척 알아맞힌단 말이죠. 이만한 재주면 날 당할 자가 없을 테지. 그렇게 생각하고 색시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손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멍석 만드는 재주를 배웠어요. 예사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멍석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멍석이란 말이죠. 아무리 먼 곳이라도 멍석 타고 활갯짓 한번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니 좀 좋을까요?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그런 물건을 다 만든 거였습니다. 어느 누가 이만한 재주를 가졌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신랑도 색시집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농사 잘 짓는 신랑은 뭘 배웠나 하면 배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석 다해서 배 농사를 지어 배나무 한 그루에서 딱 배 한 개를 땄어요. 3년 동안 밤잠 안 자고 농사 지은 게 딱 배 한 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색시 집으로 갔죠. 가다가 셋이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같이 가는데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탁 쳐보더니 이거 큰일 났네 하거든요. 뭐가 큰일이란 말이오? 색시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색시한테 장가들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색시가 다 죽어간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때 멍석 가진 신랑이 나섰어요. 그러면 한시가 급하니 멍석을 타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새 신랑이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갔어요. 멍석을 타니까 색시집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갈 수가 있었죠.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색시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때 배가 진 신랑이 허리춤에서 배를 꺼내어 그걸 갈아서 집을 내어 색시한테 먹였어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색시가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나거든요.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인 배라서 효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색시를 살려놓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못 쳤으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이요. 멍석 가진 신랑이 아니었으면 빨리 오지 못했을 것이요. 배 가진 신랑이 없었으면 색시는 죽은 목숨이었죠. 이러니 세 신랑 중에 어느 하나 허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 신랑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중 하나를 고르긴 골라야 했어요. 색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새 신랑한테 차례로 물었죠. 점치는 서방님은 점을 쳐서 재주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멍석 가진 서방님은 멍석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배 가진 서방님은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배에 농사 지은 신랑이 색시한테 장가를 들었단 이야기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